안녕하세요. 유한타 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8월 오늘 23일인가요? 맞나요? 24일인가? 24일? 아, 24일. 제가 날짜 가는 줄도 모르네요. 24일 저녁 10시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23일을 쳐서 지나고 나니까 조금 시원해지나?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다시 또 주말에는 많이 쨍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정말 비 오고 뜨겁고 막 정말 사우나 같은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동남아시아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요번 주말에는 또 쨍한데 또 다음 주 중에는 또 비가 또 계속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비가 그치고 나면은 9월부터는 좀 확실히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요새 또 코로나도 계속 유행이고 주변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건강관리 좀더잘 하시고요. 사실 주식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스트레스도 또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 또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병에 또잘 걸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심 잘 잡고 시장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조금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고 뭐 하나하나씩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가이던스 상향하고 이러면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목표를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높게 잡아져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뛰어넘는 메가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또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해서도 또 기대치 높이고 뭐 자사주 매수 얘기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올려서 나오면서 시장이 좀 도움이 됐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테슬라 요거 두 개가 하나씩 이슈를 내놓을 때마다 섹터별로 이제 변동성이 생기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좀 엔비디아가 올해 조정 받고 나서 다시 강하게 반등해 주면서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반도체 섹터에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특히 2차 전지 섹터주들도 지난주에도 나왔을 때 이제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에 들어갔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요새 근데 좀 이런 것 같아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뭐 이런 흐름인 것 같아서 또이 흐름이 어떻게 또 내일까지 연결될지는 좀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는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어제 미국 시장 오른 거에 가장 크는 거는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실질적으로 미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하락한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통계상에서 이제 수치 조정을 하면서 뭐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고용이 좀 이제 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수치가 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죠. 서비스 쪽도 최근에 이제 조금 안 좋게 수치가 나오고 이제 소비가 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감. 사실 뭐 고용이 줄고 뭐 임금 상승률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그로 인해서 소비가 감소할 것이다, 경기가 위축이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이 나오게 마련인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소비 섹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실적도 사실 좀안 좋았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는 상황 속에서 또미 국채 금리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완화되면서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했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뭐 도움을 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 국채 금리의 하락과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뭐 유가 하락, 유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유가 한 며칠 동안 좀 빠진 부분들, 이 부분도 뭐 중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소비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또 이제 유가 하락을 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어떤 발언을 할까에 대한 뭘까 힌트? 뭐 요런 느낌이 시장에서는 조금 오늘 시장을 좀뭐 만들어줬다, 흐름을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과거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을 때 항상 뭐 통계가 항상 나와 있어요.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18번인가요? 19번인가요? 그 미팅 이후, 전후, 이제 주가 흐름을 봤을 때 항상 그 전에, 잭슨홀 미팅 전에 좀 빠지는 케이스들이 좀 많았고 오히려 잭슨홀 미팅 후에 빠지는 케이스는 상당히 좀 적었다라는 좀 통계가 있습니다. 한세번 정도 하락했다라고 그래요. 18번인가? 뭐 19번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이 빠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과거 통계로 봤으면 좀 적었다. 그 기전에 이미 이전에 많이 반영이 됐다. 뭐 요런 통계치 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미국의 그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고 이제 미국의 또 중소 은행들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고 강등하고 뭐 요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 그다음에 조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더 오히려 흔들렸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 이런 부분들이 뛰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 시장이 오히려 좀더 안전자산 이런 쪽으로의 선호 현상이 또 강하게 나타났고요. 또 이머징 시장 쪽에서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조정도 많이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번 잭슨홀 미팅 이후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완화되는 움직임이 나올지 여부는 좀더 봐야 되겠는데, 오늘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 환율도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 좀 급등하던 환율에 좀 브레이크가 걸려서 좀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이러자마자 또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시장을 좀 강하게 매수해줬고, 개인들은 또 이때를 노려서 좀 챙기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사실 오늘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3,300억 정도 사고, 기관은 뭐 거래소에 2,900억대, 코스닥에 1,200억대 이렇게 좀 매수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금도 좀 매수를 해준 모습이고요. 개인은 양시장에서 4,000억대 이상씩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엔비디아 장중의 상승과 시간의 상승이 오늘 우리 시장에 강하게 영향을 줬고, 오늘 뭐 미국 시장에서도 다시 또그 영향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위태위태했었었는데, 이게 또 하루 만에 반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이 좀 대응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팔았는데 갑자기 내일 급등해버리면 정말 난처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특히 이제 삼천당지약 같은 경우가 최근에 지난번에 쭉 올라갔다가 69,000원대까지 갔었죠. 그랬다가 쭉 빠져가지고 5만원대 한 중반까지 내려왔었죠.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뭐 수익을 내고 팔았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뭐 중간에 샀거나 아니면 손절을 못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밀려 내려오다가 뭐 어제 빠질 때, 그제 빠질 때 손절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바로 호재 나오면서 상한가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진짜 난감한 시장이 되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되게 요새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또 이제 테마주들도 상당히 좀 크고, 뭐 초전도체 테마,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맥신 테마,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양극재. 아, 양극재가 아니죠. 양자 컴퓨터, 죄송해요. 양자 컴퓨터 테마. 이런 것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런 테마주들을 좀 선호하는 그런 흐름들도 일정 부분 좀 있고요. 사실 뭐 코인처럼 생각하시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시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지극히 좀 투기적이고 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뭐 테마 시장인가 뭐 이런 제목도 있던데, 보니까 이 종목이 갑자기 어느 날 테마에 딱 엮이면 그 다음서부터 뭐 가파르게 급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테마주 뭐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오늘 테마에 안 엮이나, 또 이제 새로 나올 테마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테마주가 좀 양산되고 테마주의 열풍이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시장이 좀 몰입돼 있긴 합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중심 잡고 그럼 좀 테마주들을 좀 지향하면서, 진짜 테마는 시장의 큰 진짜 테마는 실적이잖아요. 실적 앞에 장사 없고 실적이 되는 기업이 주가가 안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실적 기반으로, 또 물론 업황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황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럼 좋아지면 실적이 좋아지겠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었다가 아 이제 실적이 돌아설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선반영하고 있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안 좋아도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엔비디아를 보면서 고사양 반도체들 뭐 이런 쪽들이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의 기대치가 주가에 선반영되는 그런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실적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항상 주가에 꾸준하게 영향을 준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가는 종목 내지는 뭐라 그럴까요? 업황이 안 좋거나
좀 빠르게 지금 개선될 기미가 없어 보이는 섹터? 이런 쪽들은 계속 배제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시피 시장에서 한번 트렌드를 잘못하면은 최소 6개월, 뭐 1년 이렇게 고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유행한다, 패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선택한 섹터, 시장이 원하는 섹터, 그런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침을 너무 많이 삼켰는데요. 이게 자 지금 소리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도 또안 좋게 댓글 다시는 분 계시겠지만 요새 사실 제가 댓글 잘안 보거든요. 예전에는 되게 꼼꼼하게 댓글 많이 봤었는데 요새는 댓글에 욕이 너무 많을까 봐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보니까 뭐 다른 방송에도 출연하면 뭐 조금이라도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바로바로 막욕 같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니까 이거는 좀 출연자들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소신 발언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런 소신 발언을 못 하게 되면은 그건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손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저런 의견, 저 사람이 이런 의견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연자들의 소신 발언, 그 사람들의 생각, 그거는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면 방송에 나와서 저도 아, 나는 욕 먹기 싫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죠? 제가 여기서 막 초전도태 안 좋다, 뭐 이거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깠다 치면 또 그거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저를 막 공격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맥신도 뭐 이거 말도 안 된다, 뭐 만약에 이랬으면은 또깔거 아니겠어요? 그죠? 양자 컴퓨터 그러면 아유 이것도 뭐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깔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겠다시피 뭐 본인의 생각, 본인의 소신 발언, 뭐 이런 생각들은 뭐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뭐 나는 다르게 생각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방송 출연하면서도 저는 그동안 반도체, 뭐 바이오 이런 쪽들을 계속 이제 좋게 말씀드리고 미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제 선에서는 이제 뭐 기술적인 대응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2차 전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아, 나 이러면 욕먹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 제 소신 있는 발언을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손해란 말이죠. 일단은 뭐 제가 어떤 종목, 어떤 섹터,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항상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고 그게 맞던 틀리던 그건 또 나중에 훗날 시장에서 판단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방송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2차 전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뭐 기술적인 타이밍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일단은 당분간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2차 전지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산업의 방향성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저는 그냥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분석을 듣고 뭐 참고하시면 뭐 다행이고 말도 안 된다 생각하면은 안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저도 제 소신껏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방송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오늘 전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주식시장의 양대 축은, 아까 왜 지금 잭슨홀 미팅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잭슨홀 미팅은 저희 시간으로 내일 저녁이죠.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파월은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어떤 발언을 하든지 간에 시장의 해석을 나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월은 지난번에도 좀 뒤통수를 좀친 기억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되게 좀 강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명분을 갖고 계속 달려왔었는데 최근에 보여지는 여러 지표들, 뭐 지난번에 의사록 공개 때도 안 좋았지만 사실 그 의사록 공개 때는 이미 이제 그 뒤로 이제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잖아요. 그 전에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문제, 뭐 물론 중국과 제가 오늘 아침 어젠가요? 크루건 되게 유명한 학자분이시죠. 학자분이시기도 하고 또 유명하신 분이기도 한데 그분 말씀이 중국과 미국은 뭐 무역 관계도 별로 없고 경제 관계도 별로 없고 큰 영향력이 없어서 중국이 무너지더라도 미국은 별 타격이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글 써놓은 거 봤거든요. 저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무역 관계가 그동안 좀 많이 투원해졌기 때문에 크게 연관이 없다 할수 있고 또 중국의 경제와 미국의 경제에 뭔가 연결고리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얽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중국 경제의 상징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시장에 압박감을 준건 사실이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2021년도에 헝다 문제도 그렇고, 지금 벽개원 문제도 그렇고, 일단은 좀 해결을 할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할지, 내지는 아니 뭐잘 덮어두면서 어떻게 서서히 잘 뒤에서 처리를 할지 좀더 지켜볼 부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GDP 뭐 25%에서 30% 가량이 전부 부동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땅 이거 뭐 중국은 다 땅이 공산당 거잖아요. 국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임대해주고 그 임대료를 받고 지방 정부는 다시 또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서 계속 그동안 성장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요 부분이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위기가 생겼다라고 이제 시장을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일 건데, 일단은 뭐 지금 한달 정도 이제 여유 기간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좀 처리가 되는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해결책은 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지 간에 글로벌 경기나 뭐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은 또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중국은 이 전부터 그냥 계속 이제 소비가 위축되고 뭐 여러 면에 있어서 경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중국 인민들이 지갑을 닫고 이러다 보니까 내수 경기가 안 돌아가면서 힘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금리도 내리고 써라 써라 뭐 그러고 가격도 엄청나게 물건도 할인해 주면서 써라고 하지만 또안 쓰고 있는 게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국도 사실 좀 고민이 많이 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배워낼 건 배워내고 좀 깔끔하게 가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좀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뭐 일단 워낙 뭐그 문제가 좀 작지 않은 문제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좀제뭐 중국의 리만 사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제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연결고리가 깨지면 누구 하나가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봅니다. 뭐 저희 코로나 때도 많이 봤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전부 다 막힘 현상이 나타나면서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런 것처럼 경제도 다 연결고리가 있고 어느 한쪽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한쪽에서 피해를 안볼 수는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해결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미국의 과열이 조금씩 식고 있고, 그죠? 그런 인플레를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부분들이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 다 달았다라고 보는 시각은 뭐 누구나 다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파월의 발언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국채 가격이 빠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고 팔아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리스크를 조장할 이유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중국도 사실은 미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뭐돈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 그래서 미국의 국채를 사줘야 될 쪽들이 위험해진다라면은 결국은 미국의 국채를 뭐 지들이 발행해서 지들이 사고 막 지금 그러잖아요. 지들이라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이 발행하고 또 미국이 사들이고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된다라면은 파월도 순조로운 미국의 국채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크게 좀안 나쁜 방향으로 좀 발언을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또 오늘 시장에 일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강하게 올랐고 어제 미국 시장도 강하게 올랐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주말에 있을 그 내용은 한번더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크게 무리한 내용은 아니지 않겠냐.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만약에 나온다라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그래서 올랐고 오늘 우리 시장도 거의 대부분의 섹터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 반대로 이제 초반에 좀 내수 소비주들이 좀 약했다가
이제 후반에 조금 회복하는 분위기였죠. 실질적으로 뭐 마트나 백화점들은 미국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만은 면세점, 카지노 등은 나쁘지 않았다. 사실 중국에서 배 타고 와서 우리나라 제주도를 거쳐서 일본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더 환율적으로도 유리하고 우리나라보다는 좀 일본에 가서 많이 뭘까 명품도 사고 이것저것 사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거쳐가는 곳이 제주도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롯데 관광 개발이 상당히 좀 강하게 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면세점 쪽에서는 이제 호텔 신라 흐름이 유의미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음식료 섹터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수출 잘 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뭐 빙그레도 그렇고 뭐 핫도그 우양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뭐 롯데칠성 오리온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농심도 그랬었고요. 삼양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쪽의 수출 결국은 실적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실적이라는 영원한 테마는 절대 꺼지지 않는다라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좀 내수 관련 소비주들은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장의 큰 테마가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렇게 세 개잖아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비만 당뇨 쪽하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신약 라이센스 나왔던 거 아까 뭐 삼천당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뭐 에로 때문에 오른 게뭐 지노맨 컴퍼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오늘 좀 그런 유들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엔케맥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잘 다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기관이 계속 폭발적으로 사고 있는 대원제약 이것도 그때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라파스하고 두 개. 그래서 대원제약도 이제 비만 당뇨 쪽 그다음에 뭐 코로나 뭐또 계절적인 뭐 당연히 감기 이런 부분들 봤을 때좀 괜찮을 것 같았었는데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고 라파스도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어느 정도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한미약품 뭐 이런 식으로 다 비만 당뇨 쪽들 최근에 뭐 펩트론 뭐 이런 쪽에도 계속 가는 흐름이 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만 당뇨 쪽들하고 뭐 신약 이슈라든지 뭐 에로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그다음에 미용기기 그쵸? 요런 쪽들 흐름 좋죠. 사실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와 관련되어 있는 뭐 의료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ETF들이 계속 출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코엑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폴리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한솔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좀 많이 올랐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뭐 계속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두루두루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뭐 루닉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유상증자, 이제 무상증자까지 했는데 초반에 잠깐 약했습니다만은 지금 IR에서 엄청나게 큰 비전을 제시했죠. 뭐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5조, 10년 내뭐 이런 얘기 하면서 루닉 다시 좀 강하게 올라오는 좀 모습이 좀 나타났고 최근에 상장한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거의 상장하고 3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저도 이 회사 좀 세미나를 상장하기 전에 좀 있어서 좀 들어봤었는데, 아, 이 회사 들어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의료기기 쪽들, 진단 쪽들, 사실 진단의학 쪽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런 쪽들이 좀 강하게 좀 올라오는 흐름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제약바이오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에 상당히 좀 민감했기 때문에 이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시그널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도 좀 괜찮았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이제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초반에 치고 나갔고 이제 하이닉스 향들이 오늘 많이 올랐었죠. 초반에 STI라든지 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는 오히려 오늘 좀 마이너스 전환되면서 매물을 많이 맞기도 했는데 나머지 그동안 못 갔었던 반도체들이 많이 올라왔었죠. 최근 조정받았던 뭐 ISC 뭐 이오테크닉스도 장중에 많이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뭐 에로티 백큐 같은 거는 최근에 조용히 올라갔고 제가 예전에 에로티 백큐는 꽤 오래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요런 쪽들도 많이 올라갔었고 또 최근에 미리 간 것들은 좀 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좀못 갔었던 종목들이 좀 장중에 많이 올라갔었죠. 뭐 레이저셀, 프로텍도 그랬었고 기판 쪽들도 참 강했었습니다. 선조정 받았던 뭐 대덕전자 이제 좀 이게 더 이상 빠질 데도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었는데 뭐 어제 오늘 좀 올라오는 흐름이 있었고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도 올라왔고 그 기판 쪽들이 조금 그런 식으로 올라왔고 심텍은 최근에 좀 빠졌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아가는 모습인데 역시 좀 힘은 조금 부족한 느낌입니다만은 기판 쪽들 좀 많이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는 그냥 두루두루 다 많이 고르게 올랐었습니다만은 후반에 조금
차익실현 매물 속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그다음에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오늘 네이버, 예, 하이코글로바 X 그것 때문에 상당히 장중에 인공지능 로봇, 특히 엔비디아 효과 보면서 오늘 인공지능 로봇 쪽들이 좀 강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쪽들은 뭐 폴라리스 오피스 쪽은 네이버랑 연관되면서 급등했고, 그다음에 솔트룩스 초반에 올랐고, 알체라 좀 올랐고, 플리토가 초반에 헤매다가 나중에 좀 세게 올라왔고요. 뭐그 외에도 뭐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종목들 대부분 괜찮았던 것 같고, 로봇도 이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뉴로메카, SBB테크, 뭐 SPG, 뭐 로보스타, 로보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로봇 쪽들도 특히 오늘 두산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 관련한 이슈 좀 나오면서 다시 11만 원대에 막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이제 장중에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요 삼각편대는 같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센데요. 다 엔비디아 영향을 두루두루 좀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 흐름이었고, 뭐 모처럼 이제 삼성전자 좀 반등해 주고, 하이닉스 좀 반등해 주는 모습 좀 나타났고요. 뭐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휴대폰과 관련되는 폴더와 관련되어 있는 뭐 종목들 일부 조금 오늘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특징주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는 조금 눈치 봤던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눈치 보고, 사실 최근에 이제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뭐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가격이나 정책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기다리는 모습.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기름값도 비싼데 전기료도 비싼데 전기차 타봤자 그렇잖아요. 근데 기다리면은 전기차 가격 더 내려갈 것 같거든요. 지금 테슬라도 강하게 가격 내리고 있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 이제 LFP 배터리 뭐 이런 거 장착하고, 오늘 보니까 현대도 레이를 갖다가 이제 LFP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뭐 전기차 2천만 원대 나온다 뭐 이런 기사 본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빨리빨리 좀 낮추기 위한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좀 뒤로 이연시키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뭐 자동차 종목들한테는 좀 조금 시장에서 눈길이 전부 반도체, 2차전지, 뭐 제약바 이런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약간 소외되는 현상이 전기차 부품, 자동차 부품 쪽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타이어들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환율 좀 최근에 급등한 것 때문에 좀 항공주들이 많이 불편해졌다. 뭐요 부분이 조금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2차전지는 뭐 아시다시피 뭐 2차전지는 그냥 에코프로만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마음 편하신가 보더라고요. 빠지면 사면 올라오고, 또 많이 올라와서 팔면 빠지고, 그래서 이것만 갖고서 매매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에코프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랑 포스코 홀딩스 뭐 요것들 보고 있는데, 요런 것들도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고, 근데 등락이 너무 심하니까, 급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급락하고 또그 다음날 급등하고 이러니까 이 변동성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가시기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내가 물려 있거나 뭐 바닥에서 샀거나 팔 의미가 없다 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그냥 그러네 그러네, 오늘 빠졌네, 오늘 올랐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는데, 그 안에서 엇박자를 타면서 트레이딩을 잘못하면 계속 좀 손실이 좀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소재주 보시면은 어제 좀 양극재들 많이 빠지고, 음극재 많이 빠지고, 동박 많이 빠지고, 뭐 분리막부터 시작해서 뭐 전해까지 다 많이 빠졌었지만, 오늘은 또 대체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약하다.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는 소재, 그다음에 장비들도 최근에 좀 움찔하다가 조금 쉬죠. 소재, 장비, 양극재, 음극재 다 마찬가지로 돼 있고, 전해, 구리, 동박까지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이쪽들은 조금 슬로해진 느낌이 계속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지수와 연동을 해서 보면은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홀딩스 뭐 요쪽들은 계속 지수 때문에라도 반도체와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잘 챙겨서 좀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좀 싶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 두루두루 다 봐드리고 있긴 한데, 오늘 또 안본 섹터가 뭐 있나요? 제가 어차피 뭐 맥신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초전도체, 이거는 뭐 말을 안할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각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분석하는 것도 의미도 사실 없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면은 웬만한 테마는 다 도는 것 같고요. 뭐 게임주들이 좀 최근에 게임스컴 이후에 조금 다운되는 흐름,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펄어비스가 너무, 제가 예전에 펄어비스 되게 좋게 말씀드리고 되게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뿌듯했었는데, 6만 원에 막히고 난 뒤에 버벅거리더니만 정말 3일 만에 엄청 빠졌잖아요. 이게 뭐
게임 출시 일정을 회사 측에서 뭐 강하게 언제다라고 제시를 안 해서 뭐 매도가 나왔다, 뭐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뉴스는 돌고 있지만 사실은 어제 애널리스트들은 되게 좋게 얘기하고 게임스컴에서 보고 나서는 뭐 목표가를 상향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공매도 좀 강하게 들어온 거 보면서 저도 사실은 내심 아 뭘까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아닌데라고 생각해서 좀 많이 아쉬웠었는데 뭐 결국은 뭐 붉은 사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뭐아 공매도를 친 사람들의 예상대로 뭐 내후년에 나온다라면 그 문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내년 상반기 중이라면은 뭐 순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뭐 도깨비가 뭐 게임스컴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뭐 이러면서 뭐 실망했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러긴 했는데 뭐 근데 회사에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붉은 사막 그 인게임 영상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픽도 좋고 개인적으로 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많이 주가가 빠져서 아쉽긴 한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종목이 4만 8천 원 넘어가면은 오히려 좀 긍정적이다. 거기서부터 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오히려 넘어갔다가 얼마까지 갔어? 5만 9천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서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 뭐 차트로는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렇지만 4만 한 5천 원 4만 2천 원대는 거의 바닥권이라고 일단은 좀 다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그 가격대가 오면 다시 또 매집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뭐 게임주들 전체적으로는 조금 약간 소강 상태? 이쪽도 결론적으로는 뭐 금리에 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이 부분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악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별해서 AAA 게임이 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장기적인 비전에서 보는 건좀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비단 뭐 바이오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오는 워낙 낙폭과대하기 때문에 분명히 선별하면 또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엔터주들은 조금 시세를 내고서 최근에 흐름 차트로만 봤을 때는 좀 많이 좀 무뎌지는 흐름이라고 되죠. 좀 둔화되는 흐름, 탄력은 떨어지고 상승할 때마다 좀 매물은 나오면서 하방으로 조금 뭐 하방으로 쏠리거나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 이게 좀 엔터주의 흐름인데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차트상으로 괜찮았던 건뭐 SM 정도, 근데 요 정도가 좀 차트상으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 보시고 일단은 네이버의 흐름 요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자신 있어 하는 부분들 뭐 오늘 사용을 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4시 아까 공개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안 써봤는데 일단은 앞으로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뭐 보통 우리 쓰고 있는 유저들한테는 좋은 결과를 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검색도 뭐 말로 할수 있겠지만 그 말로 한 검색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검색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영향을 주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앞으로 보면 네이버에도 좀 긍정적인 면이 주가에는 좀더 영향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다들 뭐 20만 원 아래권에서는 관심 갖고 계셨겠지만 좀 올라왔지만 앞으로 추세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 같이 좀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섹터 봐드렸고, 조선도 이제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더 조금 다운되는 흐름이죠. 뭐 수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지난번에 강하게 반영된 다음에 수급이 쫙 이동을 했잖아요. 다른 쪽으로 다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주들이 조금 쉬고 있는 상태, 하나오신 좀 유상증자 하면서 많이 빠졌다가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조선주들도 최근에 좀 눈치 보면서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나 뭐 건설기계 쪽들이나 뭐 요런 쪽들도 일단 체면치레는 계속 하고 있지만 탄력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뭐 재건 관련한 뉴스가 나왔을 때도 움직임이 좀 있다가 또 바로 또 다운되는 흐름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뭐 건자재 쪽에서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신규로 이제 건설하는 부분보다는 이제 채워나가는 부분들 때문에 건자재 뭐 가구 뭐 이런 쪽들이 나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요 쪽에서. 그래서 뭐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좀 나름 잘 버티는 모습인 것 같고요. 뭐 국내 건설사들은 좀 중국 문제가 좀 해결되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가을에도 뭐 우리나라 좀 PF 만기 돌아오는 것도 되게 많아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봐야 되겠고, 최근에 뭐모 증권사에서도 PF 하나 터진 거 있었잖아요.
뭐 손해는 크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심리적으로는 좀 계속 위축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건설은 조금 시간을 갖자. 화학도 마찬가지죠. 화학도 최악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들 예상은 앞으로도 더 최악이다. 뭐 이런 예상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이 빨리 회복이 안 되니까. 중국의 경기가 빨리 회복이 되는 시그널이 나오고 내수가 살아나는 시그널이 나와야지 화학 쪽에서도 반응이 나올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화학 쪽들이 조금 쉬어가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으로는 뭐그 순수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는 조금 거의 바닥권에 오지 않았나. 다만 이제 기다림이 조금 지겨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봐드렸고 뭐 화장품도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요. 화장품도 이제 일본향 업체들이 많이 좋잖아요. 뭐 지금 약간 중소 인디 브랜드들 위주로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규모에 따라서 실적이 확실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강하게 가고 있고 일본향 위주로 좀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아니면 큰 쪽에서는 이제 뭐 OEM 종목들, 콜마나 이제 코스맥스 요 정도가 좀 적당하겠고요. 일단 뭐 중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단체 관광이 국내 많이 들어온다라면은 뭐 로컬 브랜드들도 일정 부분 실적 개선의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좀 확인 과정은 좀 필요하다. 지난번에 우르르 한번 다 올랐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챙겨서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시장을 다 얘기해 드린 것 같기는 해요. 다 얘기해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뭐 요새 시장이 좀 워낙 변동성이 크고 제가 생각하는 시장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시장이 방향성은 없는데 이렇게 섹터만 잘 잡으면 매매하기는 또 쉽고 또 수익 내기도 쉽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반도체 빠졌네? 대장이 얘네? 지지선이 왔네? 그럼 사봐. 그다음에 호재가 나왔네? 올라왔네? 그럼 일단 팔아봐. 이게 되거든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대장 누구야? 얘? 기술적으로 자리 괜찮네? 사. 호재 나와. 반등해. 팔어. 다시 빠져. 그럼 다시 사. 이 분위기거든요, 지금. 그다음에 2차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라오면 기술적으로 반등 여기까지 왔네? 차익 매물 나오네? 그럼 팔어. 또 다시 내려왔네? 지지선이네? 다시 사. 이 분위기거든요, 딱.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는 좀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가 해주는 이제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제 지수의 방향성에 있어서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어느 정도 구원투수 역할을 예전에 삼성전자가 해줬다면 지금은 좀 2차전지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준다라고 좀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도체는 이제 뭐 엔비디아나 뉴스에 따라서 좀 시세를 내는 그런 상태고 반도체도 가는 것만 가고 있잖아요. HBM, 뭐 후공정 패키징, 뭐 이제 다시 좀 쉬었던 기판, 뭐 오늘은 보시면 뭐 SNS텍도 올라온 것처럼 좀 오래 쉬고 선두권에 있었던 애들이 에너지 보충하고 좀 올라오는 모습.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도 저는 이제 무궁하게 간다는 생각은 사실 안 하고요. 이쪽도 기술적으로는 대응할 분명한 필요가 있는 수준까지 좀 올라온 구간일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대장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대장이나 2차전지 대장이나 그 외에 다른 섹터별 대장주들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그 하부권에 있는 종목들을 향후 이제 매매하시거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거잖아요. 주식이 막 이렇게 올라갈 때그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이 가격을 치르고라도 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 내가 이 가격에 이 주식을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계속 뒷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나면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내가 이 가격에 사서 이거를 그 이상에서 팔수 있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자신 있게 상방으로 배팅이 못 들어오고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이제 좀 많이 빠졌네? 단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이 정도의 돈은 들어와요. 근데 이걸 추세적으로 강하게 밀어 올리기 위한 큰 돈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전에는 좀 2차 전지에 몰입해서 올라갔다라면 지금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쪽으로 너무 시선이 많이 분산이 되어 있다는 거죠. 2차 전지 가는 동안 다른 건 아무것도 안 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2차 전지로만 몰려갔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시세를 강하게 낼수 있었는데 지금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 외에도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각종 테마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시선이 분산되면서 수급이 분산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세게 가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가격을 치르고라도 이 가격에 싸기 때문에 더갈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쭉쭉쭉쭉 매수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제 반도체도 어느 정도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더큰 돈을 지불하고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를 더 강하게 지르지 못하기 때문에 또 후반에 가면서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큰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더 이제 강하게 가지 못하고 직전 고점을 크게 상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또 이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고점을 찍고 또 하락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오면은 어느 섹터든지 간에 좀 주의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정말로 조금 기술적인 대응에 있고 뭐 섹터가 좋고 나쁘고라기보다 시장의 패션의 일부가 되고 있는 주도 섹터 안에서의 주도주 매매는 그런 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차 전지는 사서 쭉 가져가면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2차 전지는 사서 쭉 가져가야 되는 구간은 현재는 조금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렇다. 왜냐면 향후에 또더 좋은 현상이 나타나서 고점 뚫고 뭐 어느 순간에 또 그때 고점을 넘어갈 날이 뭐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수급의 분산이 워낙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전처럼 믿고 묻어놓고 들고 가기에는 좀 다소 조금 불안정한 시장의 수급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산 거를 남이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공격적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공격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면은 나도 챙길 거 챙기고 또 빠지면 싸면 사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가면서 시장을 좀 맞춰 나가신다라면은 지금의 좀 어려운 시장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어렵죠. 시장이 초고난도 시장. 제가 봤을 때는 수능이라고 본다라면은 지금의 상승, 하락하는 이런 종목들, 주도주들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내가 킬러 문항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와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그 맞췄을 때는 그 쾌감이 있겠죠. 5점짜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천당제약 저렇게 빠졌는데 오늘 한 방에 상한가 갈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런 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어제 막 급등해서 올랐던 뭐 파이버프로인가요? 그거 아침에 오르다 말고 오후에 쭉 저렇게 급락할지 또 누가 알았겠어요. 뭐 물론 대응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느 날장 후반에 장 끝나고 호재 나와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상한가 가는 거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뭐 안타까워하고 난 테마주를 사서 무조건 급등을 쫓아가는 그런 흐름, 이런 흐름으로는 조금 시장을 연결해서 보지 마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다라는 점, 이좀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올랐고, 많은 종목들이 추세가 좀 살아날 수도 있는 구간인데, 근데 사실 어제 같아서는 야, 주식 이거 하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갑자기, 아, 이것도 주식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잖아요. 이게 퐁당퐁당이 되게 심하단 말이죠.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지론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급등락이 심해지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 변동성이 커지고 급등락이 심해지다 보면 이게 바닥일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고점일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급등락, 변동성을 보이다가 방향을 잡는 쪽이 위쪽이라면 좋겠지만 이게 반대로 밑에 쪽이다라면은 상당히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은 이 변동성 안에서 고점이 높아지느냐, 저점이 낮아지느냐 이걸 잘 체크하시면서 종목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막 혼자서 떠드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좀 종목들을 좀 봐드릴까도 싶었는데 말씀으로 다 풀어드렸고요. 뭐 아까 나왔던 종목들 뭐 그냥 시장에 좀 핵심이 됐던 종목들 좀 감안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지수는 먼저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수 코스피예요. 사실 뭐 최근에는 뭐 바이오 모르면은 바이오 나온 ETF 해뭐 이렇게 말씀을 좀 쉽게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상승폭에 우리는 또 연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3%밖에 안 올랐네. 이거 샀으면 30%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지만 아무튼 뭐 내가 종목을 피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면 ETF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 소부장 아마 ETF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새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전에는 ETF가 거의 뭐 패시브형이 많았다면 최근에 계속 액티브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 뭐 그쪽에서 종목만 잘 선택해 준다라면 좋은 결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그 ETF들도 잘 활용해 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일단 지수를 봐드릴게요. 이게 다 제가 예전에 뭐 그어놨던 선들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보시면 21선이 꺾였잖아요. 그죠? 21선이 꺾였고, 요 구간에서 음봉 떨어지면서 21선 돌파를 강하게 하지 못하면서 밀렸죠. 실질적으로는 여기 2600선 있는 부근에서 음봉 떨어졌을 때 매도가 들어갔어야 되는 게 정상적으로 맞겠습니다. 사실 뭐 이쪽 고점에서 팔았으면 가장 나이스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면 여기가 매도 찬스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이게 뭐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뭐 물론 코스피가 꺾이고 지수가 꺾인다고 내 주식이 꺾이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큰 그림만 이제 지수 관련주들 보시는 분들은 좀 대응 전략을 드린다라면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21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60일선 데드크로스가 났는데 지금 60일선이 이렇게 꺾였단 말이에요. 그죠?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던 60일선이 이제 슬슬 다운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나중에 지수가 올라갈 때 되게 강한 저항선이 될 수가 있어요. 이미 여기 20일선 내려왔잖아요. 그 20일선도 저항선이거든요. 근데 20일선이 지금 60일선을 여기서 크로스를 했단 말이죠. 데드 크로스가 났는데, 그죠? 데드 크로스가 났는데, 일단은 그 뒤에 이제 60일선이 계속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갈 때이 60일선 저항이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드 크로스가 났고, 일단 지금 반등을 하면서 5일선은 이제 올라왔는데, 근데 우리가 그러면 반등 목표치를 얼마로 삼을까라고 생각하면 대충 저희가 이제 말할 때 2550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깨졌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앞으로 올라오면 저항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도 그 부근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하락하면서 발생한 갭이 있잖아요. 저는 뭐 갭을 메꾸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갭이 메꿔지는 시점에 좀 매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수 관련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게 이제 2550선 정도 될것 같아요. 이게 2550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리고 조금 더 가면 55, 60 정도? 네. 2560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 갭을 메꾸는 수준. 요 밴드 안에가 이제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 뭐 반등의 목표치가 될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지수 관련주는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21선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21선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21선이 하락하는 건 이렇게 뚫을 수도 있어요. 단기간에. 그죠? 이런 식으로. 뚫을 수는 있는데, 제 경험칙상, 하락하고 있는 21선을 뚫더라도 바로 쭉쭉쭉 치고 나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뚫더라도 다시 조정받고 일정 부분 안에서 지지선 확인하고 21선 돌아갈 때 올라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1선이 뚫어서 올라가더라도 하락하고 있는 21선은 한 번에 못 뚫는다.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지를 확인하고 가는 수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등 목표는 하여튼 2550에서 60 사이 정도, 갭매꿈 정도. 거기서 추가 상승하더라도 61선 정도가 다시 한번 막히는 자리다. 이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지금의 그림은 일단 제 느낌은 좋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61선이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왔었는데, 지금 약간 살짝 꺾였거든요. 이 60일선이 꺾였다는 게 약간 중기 추세가 좀 훼손된 상태인데, 이 60일선이 꺾였기 때문에 이 꺾인 60일선을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는 지수가 쭉쭉쭉쭉 치고 나서 이 전고점 이상 넘어가 줘야지만 다시 60일선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큰 호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치고 나가기에는 시장의 에너지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 부족한 에너지를 누군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기관의 힘으로도 안 되고, 개인의 힘으로도 안 되고, 결국은 좀 외국인이 돌아와 줘야 되는 거죠. 지수로만 봤을 때는. 그 외국인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 국채 금리가 안정 보이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다시 이머징 시장으로 외국인 돈이 들어왔다.
요런 시그널이 나와야지만 이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반등은 했지만 20, 60일선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확실히 꺾였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꺾이고 있다. 그거를 반등 목표로 하고 강하게 돌파가 안 된다라면은 한 번쯤 숨 고르기 한다 생각하시고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줬다가 다시 확실히 지수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서 지지 받을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부분의 지지력도 이 부분의 지지선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그림 그려드리면서 설명드리면서 지지선 말씀드렸었잖아요. 정확하게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2550에서 60. 그러니까 뭐 만약에 시장 좋아서 60일선까지 터치하러 간다라면은 거기가 일단 단기는 좀 맥시멈이다. 매물 나올 수 있다.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좀 그렇게 거래소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으로 따지면 코스닥도 약간 비슷한 느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선을 너무 많이 그어놔서 좀 깔끔하진 못하기는 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그어놨네요. 예전에 막 지지선을 막 이것저것 많이 그어놓긴 했는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는 이 빨간 선이 21선이잖아요. 근데 하락하다가 오늘 강하게 올라오면서 21선이 다시 약간 플래티된 상태예요. 그리고 일단 60일선은 아직까지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그 60일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왔어요. 코스닥은 60일선이 아직 안 꺾였고, 그다음에 그 60일선에서 지지받고 지금 20일선과 60일선 사이에 낀 상태로 마감이 된 상태잖아요. 일단은 어제 그제 음봉에서 거래 실리고 오늘 강하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트로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이 그나마 조금 거래소보다는 추세가 좀 낮긴 하지만 이 추세를 계속 살려가기 위해서는 코스닥도 910에서 920 근데 요 사이에 강하게 돌파와 안착이 좀 있어 주어야지만 거래까지 붙어주면서 있어 주어야지만 조금 안정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지금 뭐 지지선이라고 한다라면은 뭐 오늘 하고 그제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인 한 890선 정도? 네. 그 정도를 좀 단기 지지선으로 놓고 좀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890선. 이게 지지선이고 저항선은 여기 말씀드렸던 여기야. 920선 정도? 저항선 놓고 뭐 코스닥 지수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특히 이런 거는 뭐 ETF나 지수 관련된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좀 사실 시장이 좀 그래요. 그죠? 지금 이렇게 여기 고점 찍은 뒤로 음봉 때리고 양봉 때리고 여기 또 쌍봉 고점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빠지고 반등하고 빠지고 반등하고 빠지고 반등하고 빠지고 반등하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점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긍정적이죠. 고점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요런 패턴으로 계속 가주면 좋겠지만 그 패턴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여기 920대. 네,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안착해주고, 그 다음 하락할 때도 뭐 900선대를 절대 깨지 않는 조정?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가야지만 코스닥은 다시 한번 방향 전환을 시도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또 요런 식으로 뭐 박스 흐름. 지금 계속 고점을 낮추다가 이제 고점을 올리고 저점을 올리는 반등이 시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박스, 이 흐름, 요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이건 또 시장이 그래서 또 테마주를 선호했고 뭐 빠른 순환매 섹터별로 돌고 있는 원인이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소 코스피보다 좀 낮지만 그래도 여기도 좀 920선대 강하게 돌파하거나 거기 저항 받더라도 그 뒤에 900선을 다시 깨지 않는 완벽한 지지력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시면서 지수 관련해서는 좀 보실 수가 있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 쪽으로는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일단은 뭐 이번 주 중요 이벤트가 좀 많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금통위 금리 동결했고 그 금리 동결한 이후에 대해서도 하는 총재가 얘기한 거 있거든요. 기사 잘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경기가 좀 약간 침체 우려감? 이런 부분들 좀 커지고 있어서 9월 달부터는 금리 인상을 좀 하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 예,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문제도 있고, 그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는 뭐 아직 해결은 안 되고 있는데 그 반역을 꾀했던 반란이라고 해야 되나? 쿠데타라고 해야 되나요? 프리고진도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사고는 아닌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쪽은 아직 끝날 기미가 없고 그다음에 뭐 일본이 원전수 오염수 방류하면서 시장에 또 그런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그동안 악재가 없던 시장이 최근에 좀 악재 비스무리한 것들이 많이 쏟아졌고 또 중간에 또 호재 비슷한 뭐 테마도 많이 양산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에 호재가 좀 많이 없다 이제 그뭐큰 호재죠 시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 큰 호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없다 이 점이 조금 애석하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테마 작은 이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그냥 미국의 파월 의장의 입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파월 의장이 어떤 힌트를 줄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최근에 보여지는 미국의 지표라든지 유럽의 지표라든지 돌아가는 경제 상황 뭐 이런 것 기타 등등등을 확인해 봤을 때 미국이 강하게 나 혼자 살자고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월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좀잘 챙겨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막안 좋게 말할 것 같지는 않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국채의 순조로운 발행과 매각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강하게 갈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우려했던 부분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게 또 끝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웨이브를 좀잘 타시고 좀 박스권 대응 좀잘 하시고 정말 요새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 어제 팔 걸. 아유, 어제 살 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나요? 내가 저거 보던 건데 아, 저기 바닥인 것 같았었는데 아 저거 내가 팔려고 그랬었는데 아, 저기 약간 고점 같았었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안 하시나요 요새? 그런 현상이 당분간도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겠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질비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낚시질 하듯이 잘 피킹하시면 뭐 나도 모르게 테마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좋은 호재가 나오기도 하니까 뭐 이런 요행수를 바라고 투자하는 게 나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좋은 종목이 바닥권에 있다라면은 한 번쯤은 좀 계속 오래 봐왔던 종목이다라면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반도체도 2차 전지도 서로 힘겨루기 하면서 박스권 흐름이고 제약 바이오도 뭐 일정 부분 비만 당뇨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그쪽에 포인트가 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상대적으로 못 오른 바이오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한번 관심 깊게 보실 만 하시고 내수 쪽에서는 면세점 카지노 요거 두개 섹터 계속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이랑 인공지능도 뭐 틈새 매매로서 뭐 충분히 지금 변동성은 있다.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역시 좀 눌림목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땐 로봇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네이버의 결과에 따라서 또 내일 또 인공지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이버 인공지능 로봇 엔비디아 반도체 여기까지는 다 세트 개념으로 봐주시는 게 좋겠고 약간 보니까 보톡스 쪽들도 조금씩 최근에 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뭐 리쥬란 많이 맞으러 온다고 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의료 관광 많이 오니까 보톡스 쪽에서는 메디톡스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어서 한번 챙겨는 볼 만하겠고요 미용 의료기기들은 뭐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죠 뭐 하이로닉도 많이 올라왔었고 최근에 뭐 제이시스메디컬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었고 그 외에도 뭐 미용 의료기기들도 워낙 많이 올라왔잖아요. 확실히 좀돈 되는 쪽들로 뭐 미용 이런 쪽들로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계속 추세 챙겨 보시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섹터 안에 있는 그런 다른 종목들 한번 돌아보시는 전략. 최근에 보면 이게 이루다 같은 경우는 들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좀덜 오른 이루다라든지 보톡스에서 좀덜 오른 메디톡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약간씩 빈틈, 그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만 당뇨 쪽들 계속 집중해서 좀 보시는 전략, 뭐 이런 부분들로 당분간은 좀 시장 봐주시고, 항상 내가 원하는 자리에 왔을 때만 매수하세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왔을 때 과감하게 매수하시고, 빠른 손절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지금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서 내가 원하는 종목, 원하는 섹터,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만 매매하는 전략. 이것저것 다 따라다니다 보면 힘드니까 제가 계속 그동안 그 얘기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면 물리기만 하고 주식수만 늘어나고 수익을 낼 수도 없고 올라오면 원금에만 팔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돈 아껴서 잘 쓰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찍어놓은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만 보시고 그 종목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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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잘 받아서 바닥이다라는 확신이 들 때, 요런 때만 좀 집중력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시장이 좀 올랐고 2,537인데 내일 정도 만약에 뭐 미국시장 올라서 또 올라가면 2,500, 한 5, 60 가면은 또 시장 조정 매물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내일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들을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은연중에 말하는 과정 중에 종목들 이름 많이 나왔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습니다.